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이구, 밖에서는 상당히 비가 와서 예, 천둥번개가 치네요. 자, 이건 뭐 오늘은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죠. 아이, 멋지게 생각을 듭니다. 오늘 코스피를 한번 보면요. 예,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제 추세 전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0일, 20일선은 추세를 전환해놨고 이제 60일선 하나 남았는데 추세 전환하면 상당히 좋은 수익 랠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이제 아직은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좀 더 지켜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예, 코스닥 역시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예,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모습은 똑같이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정도만에 올라간 것만 해도 지금 신고가 행진하고 굉장하죠. 그런가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뭐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홍콩의 시위가 이제 잦아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특히 이제 홍콩 그 송환법이 철회 소식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중국 당국이 또 위안화 절상, 범죄 인도법에 대해서 공식 철회할 것이라는 소식과 위안화 절상을 고시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예, 많이 떨어졌죠. 한번 볼까요? 일본 엔화는 뭐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할 거고요. 우리 환율이 떨어지면서 점점 고점을 낮추면서 떨어지면서 지수를 오늘 상당히 급하게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상당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여튼 뭐 외국인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투자 집계를 오늘 보면 오늘이 4일이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아직 뭐 코스피를 많이 팔았지만 코스닥을 608억을 사주면서 기관은 역시 금융투자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사주면서 상당히 예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또 외국인은 많이 팔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지수가 올라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자, 천둥번개 치는 소리가 혹시 마이크에 들어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료방송 준비 과정에 있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은 X1에서 제가 예,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무료방송을 진행하죠. 자, 궁금하신 거 또 뭐 어떻게 나가는지 보는 거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주도주 못 사고 쳐다만 보셨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한번 다시 볼까요? 주도주는 어떻게 된다? 팔아서도 안 되고 진단 봐서도 안 되고 이격 났다고 잘라서도 안 되고 못 사봐서도 안 된다. 따라서 쟤는 끊임없이 진단 불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KMW 보시죠. 와, 참 멋있게 나가죠. OE 솔루션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주도주가 가는 게 솔리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통신 5G 장비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솔리드 그 다음에 Y 뭐죠? 이노 와이어리스. 그죠? 또 신고가. 또 누가 남았나요? 또 누가 남았냐? 서진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RFHIC. 자,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매수해야 되는지 몰라서 참 수익이 점점 커지는데 쳐다만 보고 시장 상승하는데 주도주는, 예. 주도주 얘기해주면 주도주 타령한다고 쳐다만 보면서 사지 못하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질까요? 자, 빨리 이걸 잡을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지 않으면 힘들 거고요. 그리고 또 꼭대기 가서 또 이제 잡게 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 가면 안 간다고 이제 자르게 되고 손절하게 되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사다가 쌍코피 난다. 수두룩하게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올라갈 때 쫓아가서 추격 매수라거나 아니면 또 떨어지면 또 손절하거나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를 수두룩 많이 봤습니다. 지금 5G 장비지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데 아무것도 사질 못했습니다. 우리 의료원도 아유 전문가님 나 하나도 안 썼어. 아, 그렇게 사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올라가야만 주도주라고 이해를 하니까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도주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꼭 터득해야 됩니다. 자, 오늘 얘들만 나간 건 아니죠? 예, 얘들만 나간 게 아니라 실적이 실적 장세다 보니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된 종목들이 빠른 속도로 나고, 텔레집스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그 텔레칩스는 이제 삼성전자가 133조로 투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도 전체적으로 나갔잖아요. 한번 볼까요? 네페스, 그죠?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또 얘는 뭐 바닥에 내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또 DB하이텍, 하이텍, 동부하이텍 역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역시, 예, 네페스는 대장이니까 업계 선두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데, 사보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언제 사야 되는 방법을 모른다. 개인 투자자는 거의 다 사는 방법을 몰라요. 따라가면 추격 매수 따라가고요. 그죠? 이렇게 추격 매수해서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또 싸다고 막 그냥 장대 음봉 나면 싸다고 샀다가, 장대 음봉 나면 싸다고 샀다가 더 떨어져가지고 아파하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이런도 전문가님 나 이거 팔까요? 안 가는데 팔까요? 왜 팔아요? 좋은 종목인데 기다리면 좋은 일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유료원이 굉장히 전문가님 답답합니다. 떨어지는데 그냥 팔아 손절하면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까요? 그래서 왜 옮겨가요? 가만히 놔두면 좋은 일인데요. 펀더멘털도 좋고 인도에 K9 자주포 팔면서 수익이 좋아질 겁니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엄청나게 수익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투자에 대해서 아직도 부실 종목 급등 나간다고 들고 오는 것은 다 이런 종목입니다. 성문전자 무슨 급등 나간다고 뭐 바닥에서 기고 있으니까 급등 나간다고 사줘가지고 역까지 떨어져서 손실 나서 아파했고요. 그 다음에 S맥 뭐, 그죠? 영업이익도 제대로 못 내는 기업 같다 차트상 급등 나간다고 이런 거 사들고 와서 이 급등 나간다고 사들고 와서 아파하고요. 또 S맥 뭐, 그 다음에 그죠? 또 못 나요. 떨어지고 상한가 나간다고 이거 매수해서 아파하고요. 또 삼성물산 좋다고 또 이거 사가지고 아파하는 경우 참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하는 방법, 차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종목을 붙들고 앉아서 손실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저 답답한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자, 뭐를 투자해야 되는지 거의 모릅니다. 자, 이번에 일단 일본의 그 반도체 부품과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거기다가 이제 OLED 부품에 대한 소재가 폴리이미드하고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거기다가 또 뭐죠? 예, 에칭가스까지 규제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타격을 주겠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타격을 주겠다. 뭐 아마 타켓은 아마 삼성전자를 잡지 않았을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렇게 규제하면 한국이 그냥 아 옳다구나 하고 그죠 항복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세게 나가니까 일본에서도 아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행객 감소에 자동차 감소, 흑자 기업들 뭐 혐한 시위까지 인다는데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한국을 너무 얕본다는 거예요. 과거의 한국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웃죠. 그죠? 일본에서는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일본의 그 수출 규제로 우리가 대응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흑자를 다 날려버리는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 당연히 어렵다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됩니다. 예, 흑자 국가, 즉 적자 국가가 흑자 국가를 갖다 무역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예,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적자 흑자 국가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예, 무역 전쟁을 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겠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런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아베 정부의 행동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또 우리나라 이번을도 보니까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전자까지도 LG 전자까지도 에칭가스 이런 것들은 지금 고순도 아닌 것은 벌써 실험 테스트를 2개월 동안 하면서 벌써 이미 국내 부품을 쓰는 국산화로 다 이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일본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 국내산 소재가 물론 일본보다 일본은 삼성전자는 아품하기 때문에 고순도를 보낼 수 있었지만 국내 소재 기업들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고순도를 만들기까지 또 그 과정 중에서 국내산 소재 부품의 장비는 테스트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 소재를 대기업들이 고수했지만 이제 일본이 언제나 몽리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로 비교 우위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 대기업들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엔 구태여 일본 제품을 쓸 이유가 없죠. 일본 제품을 왜 비중을 줄여가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일본의 그 생산력을 늘리고 삼성전자에 납품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린 기업들은 굉장한 타격을 볼 것으로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런 테스트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품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테스트해 가면서 쓸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나 부품 장비주들이 어쨌든 일본으로 해서 국산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일본의 몽리를 보내서 일본은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일본에 가서 비메모리 반도체 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포럼을 갖다가 일본에 갔었죠. 따라서 그것은 일본에 갔던 기업이 텔레칩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소개로 고객 유치 행사를 하는 건데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에 이번에 뭐 8나노급 생산 시설을 갖추고 거기다가 뭘 간다? 일단 파운드리 사업으로 이제 부품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비메모리 반드시 부품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객 유치에 유리하게 이렇게 포럼을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가 완성차를 지난번 작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현대차와 아울러 삼성전자는 과거처럼 차량 사업에 대해서는 완성차를 행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아차하고 협업관계를 가졌고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협업관계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아우디의 A8이라는 자동차 하나가 반도체가 얼마나 들어가냐. 자그마치 1,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0개. 자, 그러면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D램 반도체와 랜드 플래시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를 휘잡고 있지만 또 비메모리 반도체의 1등 기업으로 가기 위한 이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거로서 함으로써 이제 이 차량에 대한 차량 반도체 지난번에 뭐죠? 예. 엑시노스를 개발해서 반도체를 아우디에다 얼마? 1조 2천억을 납품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반도체사,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그 이익이 더 늘어가는 그동안 D램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은 것을 이쪽으로 아마 큰 수익을 내는 마진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2030을 얘기하면서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 그래서 133조를 투자해서 이번에 기회를 잡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이 멋진 일을 벌이겠다는 거죠. 또 저는 이미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 유리원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일본은 맥주 생산에 아마 대한민국 수출하는 것이 굉장히 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턴 어라운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이트진로. 참 멋지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자 우리는 배당을 받으면서 여기서 5% 이상 배당 받으니까 배당 낙과하게 들어가라. 떨어졌죠. 올라가면서 또 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것이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흑자 전환으로 소주와 맥주의 판매량이 는다는 사실은 얘가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실적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을 샀더니 이렇게 많이 나가. 이게 좀 매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투자에 대한 안목을 볼 줄 알아야 이것이 수익 내는 비결을 가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자, 우리는 그러면 뭐 처음부터 불매운동이 7월 달부터였으니까 그때부터 산 게 아니고 고배당이 있으니까 고배당을 기준으로 사서 매수해서 갔더니 실제로는 불매운동까지 벌려줘서 더 좋은 일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것이 투자에 대한 장기 투자에 대한 안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잘라먹고 이런 거는 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꾸준히 지금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투자에 있어서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다. 어쨌든 오늘 홍콩 송환법과 철의 소식과 위안화의 평가 절상으로 해서 환율 하락,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그냥 고생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 아주 이쁘게 올라왔죠.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막 급등 나가고 아우성입니다. 그야말로 5G 종목은 주도주로 가는데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도 잊지 말고 그 방법을 내일은 그래서 시장 경쟁력을 경쟁력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내일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무료 방송을 참여하실 분들은 내일 엑소원에 오시면 템플턴이 강의 오전 강의할 때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유튜브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 CPU에 문제가 있다. 아직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자료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사양을 바꿔라 이렇게 자꾸 나와서요. 그래서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전혀 만약에 그냥 유튜브 방송만 하면 괜찮은데 양쪽의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냥 엑소원의 방송을 정상적으로 가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자 한다면 엑소원에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가야 되는지 또 저는 뭐 끊임없이 우리 무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나름대로의 그 뭐를 만들었냐면 초보자들이 일단 40강의는요 40강의는 여러분이 그 2개월 동안 가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홀로서기 하는 기준을 가리키고요. 템플턴만의 그 차트 기법을 개발한 것을 유료원들한테 강의를 해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정말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 그렇게 하고 차트 분석과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선택하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장기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그냥 끊임없이 강의를 하고 또 초보자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래서 오리엔테이션까지 만들어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홀로서기를 배우고 싶고 평생 직업을 만들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는 뭐 엑스원의 템플턴을 찾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추천 주만 받고 매수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본 기초 지식 거기다가 아울러 그 기초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중장기로 보유해 가는지 또 단기 급등했을 때는 왜 잘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울 때 홀로서기가 가능해지고 주식 투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손실이 커져서 안타까운 길을 수도 없이 저는 봅니다. 자, 이 기업을 사면서 테마로 간다고 또 실적도 부진한 기업을 매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죠? 적자 기업의 영업이익도 지금한테 못 내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뭐 청호컴넷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을 못 내고 다 그죠? 적자 투성에 유볼도 까먹는 종목들을 사서는 여러분이 힘들다. 그죠? 성안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 흑자를 조금 전환했지만 아직도 상당히 힘들다. 그죠? 우리는 투자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또 뭐 KR 모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영업이익을 못 내고 다 뭐죠? 유보를 다 까먹고 결국은 뭐예요?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기본을 갖췄을 때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 그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영업이 폭발하는 기업에 매수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죠?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서 꾸준히 여기 X1에다 올리고 있죠. 보시면 넥슨 사이트인데요. 그죠? 수익률 뽐내기를 하면 벌써 템플턴의 식구가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보시죠. 그죠? 몇 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의 차이가 장난이 아니죠, 벌써. 이번에 또 올라갔으니까. 자, 어디 있어요? 아, 밑으로 내려갔네요. S&K 폴리텍을 77%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 그죠? 그럼 오늘 어떻게 됐나요? 가볼까요? 폴리텍. 더 올라갔죠? 예, 폴리텍이 더 올라가서 77%가 아니라, 예, 또 올라가서 거의 80%가 넘는 수익을 들고 있죠. 자, 이것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정배우로 갈 때 매수해서 보유하면 수익이 커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다 잘라먹고, 아우, 상 나갔다고 잘라먹고, 뭐가 잘라먹고 그런데, 여기는 강력하게 보여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죠. 저게 제가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가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투자를 해서 어떤 것이 가는지, 주도주가 뭘 잡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랬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거. 어이, 뭐, 오늘 뭐, 이건 굉장하죠? 그죠? 굉장합니다.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너무 멋진 자료가 있는데요. 앵코 차트를 한번 보면, 아이고, 이거 아주 너무 멋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랭코 차트를 보니까 와, 정말 환상적으로 올라가죠. KMW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자, 여기서 매수했으면 여기까지 들고 왔으면 얼마나 많이 수익 났을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고 가는 전략 잊지 마시고요. 네, 어이구, 저장은 아닌 겁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저는 환영합니다. 자, 1번씩 찾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공부해서 홀로서기 평생 직업을 만들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아, 그래요? 진짜입니까? 예. 아, 그래요? 얼마나 부자 되는지 한번 보시죠. 동원, 예. FMB를 여러분이 과거에, 예, IMF, 아니, 리먼 사태 2009년에 사가지고, 이 고점에서 한번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익이 얼마일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1억을 갖다가 여기다가 담았는데요. 아,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400%, 14배가 날라갔어요. 단타를 쳐서 이렇게 버나요? 그럼 1억이면 얼마예요? 아유, 지난번에 왔더니 뭐 3억, 5억 들고서 2억 5천 까먹었느니, 뭐, 그저 손실 나서 지금, 남편 몰래 주식을 갖다가 2억 5천 까먹었습니다. 또 아내 몰래 5억을 까먹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종목 사서 꾸준히 가면 부자가 되는데 자꾸 부실 종목 급등 나간다고 그런 거 추천받고 사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 잘라 먹으면 엄청 부자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얘, 이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남? 그죠?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고 인내심을 갖고 갈 때 여러분은 정말 부자가 돼요. 아, 1억이 얼마요? 14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10년 됐나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만에 14억을 봅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고요? 부실 종목, 상한가 가는 종목을 사야 된다고요? 천만에요. 돈이 엄청나게 잘 벌리는 기업을 매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샘을 만약에 28,000원에서 사서 18배 갔으면 주가가 1억이 18억을 벌었습니다.
에이, 전무관이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진짜로요? 엄청나게 나갔죠. 불과 몇 년 만에 나갔습니까? 그래서 주도주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진짜 1억을 사갖고 여기까지 왔다면요. 몇 프로 나갔습니까? 160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이 16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사야 되는 건데 주도주를 배우질 않고 자꾸 부실 종목에 급등 상한가 한다고 그거 가서 그저 몇 푼 갖다 걷다 대놓고 사가지고 아프고 분할 매수로 가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한 여러분은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걸 꼭 잊지 마. 지수가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템플턴 식구는 뭐라 그랬죠? 우리 유리원한테 자 드디어 배팅할 기회가 왔다 왔다 그랬습니다. 왔다 왔다 전고점 돌파 나가니까 그죠?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예 제대로 된 평생 직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죠. 네.